의정부시의 한 봉사단이 점점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의정부시 밀락 지역 임대아파트 단지의 봉사단이 야심차게 나섰습니다. 밀락 사랑 나눔 봉사단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해당 권역의 봉사단체들과 연합하여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먹거리 나눔과 어린이들을 위한 붕어빵과 호두과자 굽기 체험회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의정부에서 2020년 주민제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비대면 공동체 활동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주민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가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가 정말 행복특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가을 날이지만 쌀쌀했던 날씨에도 놀이터로 모여드는 어린이들의 모습에는 코로나의 우울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봉사단이 준비한 이번 행사의 꽃은 역시 호두과자, 붕어빵 굽기 체험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붕어빵 굽기 체험을 기다리며 구워진 따끈따끈한 빵을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밀락 사랑 나눔 봉사단은 단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층 간 소음 갈등, 실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 등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울림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단지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협업하는 다양한 봉사단을 유치해 나눔으로 더 행복한 어르신, 더 행복한 어린이들의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